함대공 미사일이란 적의 항공 전력, 대함 미사일 등으로부터 함정을 지키기 위한 전력인데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역시 함정을 보호하고 적에 대한 미사일과 항공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함대공 미사일로는 대표적으로 SM-2 미사일, 림-7C 스페로 미사일, 그리고 해공이 있습니다. 먼저 SM-2 미사일은 주로 이지스 전투체계에 탑재되는 함대공 미사일인데요. SM-2가 탑재된 우리나라 함정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등이 있습니다. SM-2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50km가량이고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이용해 재밍에 강하며 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림-7C 스페로 미사일은 AIM-7 스페로 공대공 미사일을 함정용으로 개량한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되어 있고 약 50km의 사거리로 SM-2 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공중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근거리 위협의 방어체계로는 림-116램을 도입하여 사용했습니다. 림-116램은 95%의 격추율을 자랑하지만 12km라는 짧은 사거리와 고정형 회전포탑인 탓에 대공 위협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내 기술로 함대공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는데요. 바로 해공입니다. 함정 방어를 위해 대함 유도탄과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고 적 함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해공은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최대 20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직 발사 방식을 채택해 전방위로 발사할 수 있고 이중 탐색기를 탑재해 악천후에도 발사, 격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탑재가 예정된 함대공 미사일도 있습니다. 바로 SM-6. 정조대왕함에 탑재될 SM-6 미사일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함대공 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긴 미사일로 240km 이상의 거리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능동유도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탐지거리는 짧지만 그만큼 목표물의 근접거리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엔 방사청에서는 SM-2 함대공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도 발표됐는데요. 바로 함대공 유도탄 2 체계 개발 사업입니다. 앞으로 함대공 유도탄 2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할 신형 장거리 대공방어 유도무기로서 정밀유도 및 탐색 기능을 갖춘 첨단 무기체계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많은 나라의 관심을 받으며 개발과 성능 개량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함대공 미사일. 우리나라도 함대공 유도탄 2 체계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적의 대공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정밀유도 무기 연구 개발 수행 능력도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뉴스 바바였습니다.